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한 아파트에 반가운 소식이 있다는데요.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아파트에서 특별한 공연이 열립니다. 마술, 댄스, 클래식, 국악 등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다 하니까요. 오늘 오후 5시 경로당 앞에서 아름다운 가을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큼 다가온 가을과 함께 거리로 나온 예술이 찾아왔습니다. 공연을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뭔지 잘 솔직히 몰라서 예 그냥 듣기만 했어요. 예. 네, 알고는 있었는데요. 나올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기는 했어요. 오늘은 아파트가 멋진 야외 공연장으로 변신할 예정입니다. 마치 가을 나들이라도 온 것처럼 객석은 캠핑 의자로 꾸며졌는데요. 온 아파트를 들썩거리게 할 거리로 나온 예술, 어떤 공연일까요? 거리로 나온 예술은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 아트센터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예술인들에게는 예술에 펼칠 기회를 드리고요. 도민들에게는 예술을 누리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저희가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총 4개 부문으로 생활예술, 전문예술, 장애예술, 기회소득 부분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1,000팀이 넘는 예술인들이 거리 공연뿐만 아니라 요양원, 군부대, 작은 도서관, 전통시장을 찾아가는 공연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예술 활동을 말하는 거리 예술. 거리로 나온 예술은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 문화예술 접근성이 낮은 공간을 직접 찾아가 펼치는 공연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자유롭게 공연을 펼칠 기회는 많지 않은데요. 특정한 공연장을 벗어나 관객과 직접 소통하면서 예술의 가치를 나눌 수 있는 거리로 나온 예술. 오늘은 어떤 무대를 만나게 될까요? 예뻐서 더 바랄 게 없는 듯한 느낌. 제가 여러분께 인사드리면서 간단한 마술 하나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오, 오늘 언제나 마술처럼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상명대학교 문화기술대학원 뮤직테크놀로지학과에서 만들어진 스뮤즈라는 그룹입니다. 경기도에서 이렇게 좋은 취지로 공연 기획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저희도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살짝 참여하고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고 저희도 이런 분위기에서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요. 관객들이랑 거리도 너무 가깝고 해서 좀 긴장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더 관객분들과 소통도 하면서 더 즐겁게 공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좋은 기회로 저희가 이렇게 지금 야외인데 아파트 단지에서 또 공연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오늘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또 이렇게 즉흥적으로 거리에서 벌어지는 공연에서 오는 맛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추는 춤이 스트릿 댄스이기 때문에 사실 또 길에서 시작된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굉장히 친숙하기도 합니다. 네, 저희는 2020년도부터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팀인데요. 저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경기도에 많은 음악을 전파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다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참가했었고 이번 연도에도 2년 연속 참가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예술인들이 무대를 준비하는 사이 긴 줄이 늘어섰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죠? 와, 맛있는 간식차가 왔네요. 대한민국 국민 간식하면 역시 떡볶이와 순대 아니겠습니까? 공연도 식후경, 출출한 시간, 때마침 찾아온 간식이 온 동네 주민들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입주자 분들을 위해서 이제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 간식차랑 생맥주랑 음료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걸 작년에도 저희 단지에서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고요. 특히나 이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그 예술가분들을 사실 접할 기회가 잘 없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접하게 되니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주민들 간의 소통 화합의 장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마을 축제네요. 온 가족이 돗자리까지 들고 나와서 여유를 즐기는 모습이 행복해 보입니다. 정말 가을 소풍이라도 온 것 같죠? 날씨도 너무 좋고 맛있는 것도 많고 공연도 너무 좋아요. 일단은 주민들하고 얼굴 다 볼 수 있어서 좋고 다음에 가까이서 시간 낼 필요도 없이 그냥 마실 나와서 보는 듯하게 너무 좋죠. 이 거리로 나온 예술은 개인의 예술의 활동의 기회를 넓히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같이 이렇게 아파트 공동주택 안에서 주민들의 화합을 이끌어내고 공동체적인 그런 정서를 이끌어내는 거리는 곧 바깥입니다. 밖으로 나온 공간에서 서로를 만나고 그 안에서 이웃과 관계를 만들어내는 그러기에 이 거리로 나온 예술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술을 만드는 기회, 예술을 누리는 기회, 경기 아트센터가 주관하는 거리로 나온 예술입니다.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국악악기의 독특한 소리와 클래식 악기의 섬세한 연주가 만난 퓨전 음악 공연이고요. 이번에는 마술 공연인데요. 우와, 비둘기 마술 성공! 또 어떤 마술이 펼쳐질지 눈을 뗄 수가 없는데요. 마술의 매력은 관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과연 눈앞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신비로운 마술 세계에 푹 빠져든 주민들, 아이 어른할 것 없이 호응도 최고입니다. 작년부터 이 거리로 나온 예술을 참가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떤 이런 공연장의 컨디션이나 이런 거는 공연장이 훨씬 더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오신 관객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들 정말 선물 받은 그런 표정으로 일상에서 예술을 누리는 그런 행복함은 여기가 훨씬 더 두 배, 세 배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올 때마다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진짜 거리 예술가들이 떴다. 대한민국 최고 스트릿 댄스팀의 역동적인 퍼포먼스. 댄스팀의 화려한 무대로 열기는 점점 뜨거워집니다. 어느새 가을 하늘이 붉게 물들어갑니다. 이 분위기를 이어갈 감미로운 무대, 감상해 보실까요? 이제 마지막 무대가 펼쳐지는데요. 서정적인 국악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뜨거운 여름날은 가고 낭만이 찾아드는 가을밤. 아름다운 국악 선율이 관객들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공연장에 있다 보면 사실 이렇게 저희한테만 조명이 오잖아요. 그럼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가끔은 아우 너무 긴장되는데 싶기도 한데 거리로 나오면은 음악으로 또 소통도 하고 많은 분들이 신나게 즐겨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술가는 무대를 즐기고 관객은 감동을 노리는 거리로 나온 예술입니다. 어떤 팀이 제일 좋았어요? 저는 여 팀이요. 국악. 되게 좋고 유익한 것 같아요. 아기랑 같이 어디 막 가는 것도 부담스러웠는데 집 앞에서 해서 참여하기도 쉽고 되게 좋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비보잉 공연 좋았고 마지막 공연도 너무 좋았어요. 날씨도 너무 좋고 시원해가지고 너무 딱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고 재밌었어요. 음악을 더 많이 즐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게 집 앞에서 하는 게 처음이라서 좋았어요. 다양하고 재밌었어요. 간식도 무료로 나눠주고 가까운 게 너무 편리해서 좋아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다행이죠. 행복하고 어디 먼 데까지 차 타고 갈 필요도 없잖아. 이런 게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저 집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경기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거리로 나온 예술. 거리 공연의 매력은 소통의 자유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리 공연의 매력은 의외성이다. 거리 공연의 매력은 소통이다. 거리 공연의 매력은 비예측성. 거리 공연의 매력은 함께함이다. 거리로 나온 예술은 11월까지 계속되니까요. 아름다운 가을날 내 집 앞에서 거리로 나온 예술을 즐겨보면 어떨까요?